안녕하세요. 숙소입니다. 지금 현재 SS도에서 다운받은 것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SS도에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SS도를 터치하겠습니다. 그 같이 다운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위에 이게 현재 설정이 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빛 판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니까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이 자꾸 떠요. 그래서 이것을 다운받았습니다. 지금. 자, 설치가 됐죠. 근데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운받는 것은 이렇게 다운받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이, 뭐, 여기 저, 새로운 게 많이 나오네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장면 전환도 새로운 곳이 있고, 특히 뭐, 서치라든가 이런 음악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이걸 다운받은 것을 삭제하는 방법은,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있죠? 동그라미 속에 사람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삭제가 납니다. 거기 화면별로 제일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FX 있죠? 엠보스 효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엠보스 효과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제일 위에, 자, 엠보스 효과 이거 삭제해 보겠어요. 그럼 삭제를 누릅니다. 삭제를 누르면 이와 같이 창이 떠요. 새로운 창이. 이게 삭제가 있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삭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서체를 다운받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서체 지금 T를 이렇게 누릅니다. T를 누르면 서체에 관련된 것이 쫙 이렇게 뜨겠죠.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을 제일 위에 저는 스타일리스 이걸 삭제해 보겠어요. 삭제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여기서 삭제 창이 뜨죠. 그래서 이걸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간단히 SS도에서 예, 삭제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다운받은 다음에 이것을 눌러서 삭제한다. 이상 예, 키네마스터 SS도에서 다운받은 것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